호이 핑크퍼! 핑크퍼! 호! 모두 기대해줘! 흥부, 놀부.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이제 여기는 내 집이니 썩 나가거라! 오두막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얍다! 보리쌀 대신 밥주걱이나 받아라!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봄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부네 처마에 있던 제비집을 덮쳤어요. 이를 본 흥부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주었죠.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얼른 고쳐주마. 흥부는 붕대로 제비 다리를 잘 매주었어요. 이듬해 봄, 흥부네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옳지. 너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진 녀석이구나.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자 흥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박이 지붕에 가득해요. 맛있겠다. 진짜 크다. 어서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자꾸나. 흥분의 식구는 톱을 빌려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쌀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와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은보화 잔뜩 나와 금부자 되어보세! 옳지! 누런 것이 분명 금이로구나! 박이 쩍 갈라지면서 누런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도둑들이 나와 모든 물건을 훔쳐갔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착한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형님,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놀부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콩쥐는 새엄마를 맡게 되었는데 동생 팥쥐도 함께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는 매우 귀여워했지만 콩쥐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는 이 나무 호미로 돌밭을 갈고, 네, 팥쥐는 새 호미로 모래밭을 갈아라. 네. 팥쥐는 금세 밭을 갈았지만 돌밭에서 일하던 콩쥐는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어요.
착한 공주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넓은 밭을 모두 갈아 공주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새엄마는 팥쥐와 마을 잔치에 놀러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넌 항아리에 물 채우고 볕 짓고 배도 다 짜놓고 잔치에 오너라. 새엄마가 준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을게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콩쥐가 벼를 찌으려 하자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찍찍, 콩쥐 아가씨, 우리가 벼를 모두 찌어드릴게요. 참새들이 벼를 모두 찢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배를 짤 테니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꽃신을 주었어요. 서둘러 잔치에 달려가던 콩쥐는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때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강물에 떠 있는 꽃신을 보고는 말했어요. 저 꽃신의 주인은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모든 여인들과 팥쥐까지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꽃신을 신어보니 꼭 맞았어요. 꽃신 주인을 찾았다! 원님의 아내가 되실 것이다!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핑크퐁 우석우석 명작동화 아기 돼지 서명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쉬었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미니모, 어디 숨었어? 엥?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가! 아, 늦댔다.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첫째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해줘. 포이포이 핑크퐁.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엄마!
이건 지푸라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응?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나무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흠, 튼튼한 내 벽돌 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 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 집은 끄떡 없지. 엥,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 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 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핑크퐁.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엇! 엇!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으, 뜨거워!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퐁.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너희 뭐 할 거야? 난 형. 그럼 난 엄마. 니니모는 아기.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네, 들어오세요.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진짜 없을 땐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으렴. 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숨바꼭질 할까? 좋아. 아기 염소들과 핑크퐁, 니니모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어? 누구세요?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맞아. 아차차차.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이 발이 시커매! 뭐? 우리 엄마 발은 까맣지 않아! 녀석들 제법 똑똑한걸! 늑대는 돌아가서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진짜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오, 하얀 발이네. 목소리도 발도 우리 엄마야. 와, 엄마다.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안녕, 귀여운 아기 염소들. 도망가, 도망가, 무서운 늑대. 도망가, 도망가, 잡히면 안 돼.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다 먹을 테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이불 속에 있지. 잡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침대 밑에 있지.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옷장 속 닭잠이 찾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커튼 뒤 의자 밑 야구.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있나 마지막 염소. 장난감 통 속에도. 응?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어, 어떡하죠?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응, 자, 제법 무거운걸. 한 마리씩 차례대로 꿀꺽.
가볼까? 자. 얼마 후 시장에 갔던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요. 어? 왜 문이 열려있지? 얘들아!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오, 아가! 어떻게 된 거니? 무시무시한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니니 모두요!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이고, 무거워라. 저기 늑대예요! 거참, 가만히들 좀 있어! 어, 우리 아기들! 이 나쁜 늑대! 어, 잠깐만요! 응? 늑대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냥 다가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를, 그리고 핑크폰과 막내 염소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핑크퐁, 이 정도면 되겠지? 서둘러야 해요. 이 저곳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됐다. 자루에 담긴 아기 염소들과 니니모를 이 돌멩이들로 바꿔줘. 호이포이 핑크퐁. 그래,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니모,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그런데 늑대는요? 저기 있단다. 이짜! 자루가 왜 더 무거워진 거야? 힘이 빠져서 그런가? 이짜! 이짜! 이제 좀 얌전해졌군. 으이,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고! 우와하! 아이, 코코! 안 돼! 안 돼! 으아! 어머, 늑대 살려! 나쁜 늑대는 깊은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엄마 할게! 응? 좋아!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그리고 엄마 발은 하얗거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안 돼. 니니, 니니. 왜? 뭐야? 지금 소꿉놀이 중이잖아. 아차차. 그렇지. 해님,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잔치집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잔치집 가서 만난 거 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네. 일을 마친 엄마가 떠글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 엄마는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있지 뭐예요? 얼른 우물 옆 나무 위에 숨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온우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자 동생이 깔깔 웃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옳지, 나무에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 쿵, 미끄덩 쿵. 아이쿠!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쿵, 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온우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온우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지 뭐예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중간에 줄이 툭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부끄럼쟁이 동생은 햇님이, 씩씩한 오빠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큰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붙어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내 목에 가시 좀 빼줘. 제발 부탁이요. 아이고. 총각은 가시를 빼주었고 호랑이는 큰 절을 한번 하고 뒤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집 앞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총각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는 호랑이가 다녀간 것을 알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아들 걱정을 했어요. 혼기가 지났는데 장가를 못 가 어쩌누. 그날 밤 호랑이는 몰래 예쁜 처녀를 총각 집에 두고 갔어요. 호랑이 덕분에 총각은 부자가 되고 색시까지 얻었답니다. 하루는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나를 화살로 쏘아 상금을 받으시오. 구해준 덕에 오래 살 수 있었소. 여태까지 해준 것도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 다음날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총각은 놀라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총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짓했어요. 나를 어서 쏘시오. 다른 이가 쏘기 전에. 총각은 비껴가도록 활을 쏘았지만 이미 알아챈 호랑이는 일부러 화살에 맞았어요. 호랑이가 죽었다! 모두들 기뻐했지만 총각은 호랑이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총각은 은혜 갚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아주 오랜 옛날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다정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헨젤!
그레텔, 너무 멀리 가서 놀면 안 된다. 네, 엄마. 같이 가, 오빠.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자, 선물. 고마워, 오빠. 우리 또 찾아볼까? 좋아. 헨젤과 그레텔은 네잎클로버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그레텔 배고프구나. 맛있는 냄새. 저쪽이야.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어? 무슨 소리지? 저 뒤쪽이야. 달콤해. 맛있겠다. 어? 너희도 과자 냄새 맡고 왔구나. 어서 먹어봐. 사르르르 녹아. 그럴까? 신난다. 어?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로구나. 안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볼래? 우와,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아, 물론이지. 어서 들어오렴, 어서. 저기 봐! 과자가 엄청 많아! 우와! 자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렴. 신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야, 맛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배불러.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어. 어? 어? 왜 안 열리지? 가긴 어딜 가! 이제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뭐라고요? 안 돼요. 집에 돌아가야 해요. 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오싹오싹 나는야 마녀. 오싹오싹 착한 줄 알았지.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아야 아야, 이가 썩게 만들어버릴 거야.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있단다. 빵, 젤리, 초콜릿, 또 뭐가 더 있더라? 이제 그만! 이것도 먹어봐. 싫어요. 저것도 먹어야 해. 배불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먹어야 해. 오싹오싹 나는야 마녀. 오싹오싹 너희는 나올 수 없어. 튼튼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꺼내주세요. 무슨 소리, 절대 안 되지. 아이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떡해. 집을 가고 싶어. 너무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이 소리는... 어? 저기 좀 봐. 아 참! 여긴 과자로 만들어진 곳이지. 커다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자. 좋은 생각이야. 니니 뭐 똑똑한데?
다 같이 열심히 과자 과목을 갉아먹자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자, 어서 나가자. 어서 나와. 모두 꼼짝 마. 마녀 할머니야. 어딜 도망가려고. 어떡해. 조금만 더. 자, 그랬대. 당겨.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아이코. 이런, 마녀 할머니가 따라오잖아. 아하! 나쁜 마녀가 쿠키로 변하게 만들어줘. 포이포이 빙급뚱. 이게 뭐야? 왜 내가 쿠키가 된 거야? 어서 나를 돌려놔. 흥, 이젠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걸. 얘들아, 가자. 안 돼! 그냥 가면 어떡해! 구해줘서 고마워, 핑크퐁. 내 마음이야. 우와, 고마워. 그럼 나도 보답해야지.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저 빛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잘 가. 또 만나. 안녕. 어? 엄마. 아빠. 헨젤, 그레텔. 핑크퐁의 멋진 마법 덕분에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말야. 아까 그 과자들 진짜 맛있긴 했어. 네? 빨간 모자. 어느 마을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모두가 소녀를 예뻐했는데 특히 할머니는 소녀를 더욱더 사랑했죠. 할머니는 깜찍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주었고 소녀는 할머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구나. 이 빵과 포도주스를 할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알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렴. 네. 숲속을 걸어요. 니니, 니니. 이리 와, 니니모. 어? 안녕? 안녕? 우와, 빨간 모자가 참 예쁘다. 네 별목걸이도 정말 멋진데? 그래? 난 핑크퐁이야. 그리고 내 친구 니니모. 귀여워. 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불러. 아, 빨간 모자?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아, 참! 난 빨리 심부름 가야 하는데. 심부름? 재밌겠다! 너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때였어요. 나무 뒤에서 배고픈 늑대가 모두 엿듣고 있었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 됐군. 빨간 모자에 핑크퐁에 저 고양이에다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을 때 한 입에 꿀떡 해야지. 안녕, 빨간 모자 핑크퐁 미니 이모. 어? 니니모거든요? 오, 그래, 니니모.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니? 우린 할머니 집에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집이 어딘데? 아,
할머니 집은 오솔길 끝에 있는 빨간 지붕 집이에요. 커다란 밤나무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호, 빨간 지붕 밤나무 집. 빨간 모자, 얼른 신부랑 가자. 응. 향기로워라. 할머니께 꽃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할머니가 꽃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래? 내가 예쁜 꽃이 아주 많이 핀 곳을 아는데 알려줄까? 네, 좋아요. 그럼 꽃만 따서 어서 가자. 응, 알았어.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도를 깜빡 잊고 늑대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것 봐, 꽃다발을 만들었어. 우와, 예쁘다. 난 왕관 만들었지. 짠. 우와, 정말 멋지다. 그래,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할머니, 빨간 모자 왔어요. 아무도 없는 건가? 할머니는 놓쳤나 봐. 그래도 배고파. 할머니로 변장해서 빨간 모자를 잡아먹어야지. 오늘따라 할머니 집이 어두워. 누워 계신 할머니 조금 달라 보여.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목소리 잘 들으려고. 할머니 이렇게 커졌어요. 내 얼굴 잘 보려고.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손 잘 잡으려고.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널 더 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응? 빨간 모자? 무서워.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크앙! 꼼짝 마라! 할머니! 이 할미가 혼내주마. 나쁜 늑대 같은가? 어디서 감히 우리 빨간 모자를? 날 혼내준다고? 내가 도와줄게. 늑대를 밧줄로 꽁꽁 묶어줘. 포이포이 핑크퐁. 으잉? 이게 뭐야? 뭐긴 매운 피자로 맛 좀 봐라. 헤잇!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느냐? 거기 서라, 나쁜 늑대! 아, 따가워! 야호! 늑대 살려! 아주 쌤통이구나. 늑대를 물리쳤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따뜻한 스프를 먹고 쉬었더니 한결 나아져서 잠시 산책 갔다 온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할머니, 아까 정말 멋졌어요. 그치, 핑크퐁? 응, 최고예요! 우리 친구 핑크퐁이 도와준 덕분이지. 자, 어서들 먹거라. 아 참, 꽃다발도 가져왔어요. 이것도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모두 정말 고맙구나.
빨간 모자와 핑크퐁, 미니모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에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이 산 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 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으아!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세 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 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내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청개구리. 옛날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 서라면 앉고 앉으라면 서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얘야,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와 수영 좀 하렴. 싫어요, 싫어. 얘야, 이제 풀숲으로 가렴. 싫어요, 싫어.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싫어요,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굴개굴개, 굴개굴개. 얘야, 밤이 깊었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자자꾸나. 싫어요, 싫어. 노래나 불러볼까? 굴개굴개 개구리 랄랄랄랄라.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죠. 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산 말고 꼭 애깔 묻어다오.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개굴개굴 엄마 개굴개굴 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 그 뒤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크게 울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 엄마 개굴개굴. 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 알라딘. 저를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난 너의 먼 친척 삼촌이란다. 안녕하세요. 그래, 저기 사막 건너 보물이 잔뜩 있는 곳을 내가 아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니? 너에게도 좀 나눠주마. 보물이요? 좋아요. 그래. 알라딘과 남자는 사막을 지나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핑크퐁과 니니모를 만나게 됐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괜찮니? 자, 이 물 좀 마셔봐. 고마워. 알라딘, 어서 가자꾸나.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같이 가도 될까? 삼촌, 마음대로 하거라. 같이 가자. 응. 알라딘, 동굴 속에 있는 황금색 램프를 가져다 주겠니? 함께 들어가고 싶지만 동굴 입구가 작아서 너 혼자 들어가야 할 것 같구나. 황금색 램프요? 알겠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잠깐! 그런데 동굴 속엔 위험한 함정이 많으니 다른 건 절대 만져서는 안 돼. 꼭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야 해. 그럼 이 금어를 모두 너에게 주마. 네, 그럴게요. 반드시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 우와! 황금색 램프를 찾아야 해. 나도 찾아볼게. 안 돼, 니니모! 어떡해! 입구가 막혀버렸어! 삼촌! 삼촌!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녀석, 램프 외에는 만지지 말라고 했건만! 사실 이 남자는 삼촌이 아니라 알라딘이 황금색 램프를 찾아오면 빼앗으려던 나쁜 마법사였어요. 동굴 속에 갇혀버렸어. 이대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 구멍을 찾아보자. 황금색 램프잖아. 역시 니니모는 반짝이는 걸 찾는 데 선수야. 내가 꺼내볼게. 잡았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누구세요?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랍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주인님? 응, 알라딘이 갖고 있잖아. 좋아, 우릴 집으로 데려다줘. 네, 주인님.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 사랑에 빠진 알라딘과 공주는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법사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요술 램프는 원래 내 거였는데 알라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올 테다! 세상 모든 보석과 금화 궁전 모두 다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반짝이는 요술 램프도.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어디 숨겨놓았지?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내가 뺏어올 거야. 가질 거야 요술 램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뺏을 거야 요술 램프.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 마법사는 알라딘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램프 장수로 변장해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고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뽀드득 뽀드득 닦아드려요. 알라딘의 램프도 낡았던데 닦아주면 좋아하겠지? 어서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해드리죠. 이 램프도 반짝반짝하게 닦을 수 있나요? 아이고, 물론이지요. 제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요. 이를 어떡하죠? 나쁜 마법사가 요술 램프를 가짜 램프와 바꿔버렸어요.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고 말고. 이 궁전을 당장 옮겨버려라! 네, 주인님! 뒤늦게 돌아온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성이 사라진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 성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나쁜 마법사밖에 없어! 어서 찾으러 가야겠어!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사막 한가운데서 성을 발견했어요. 니니모! 어? 이 소리는? 공주의 울음소리야! 어? 공주! 어? 알라딘! 이제 걱정 마요. 내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나쁜 마법사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서 요술 램프를 찾아보자. 응. 어, 저기 요술 램프야. 어? 알라딘? 내 요술 램프!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쁜 마법사가 깊이 깊이 잠들게 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알라딘은 요술 램프를 되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나쁜 마법사가 요술 램프를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깊은 산골에 잭과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잭, 이 소를 시장에서 팔아오겠니? 네, 다녀올게요. 잭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수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소를 끌고 어디 가니? 시장에 팔러 가요. 그럼 혹시 이 마법콩과 바꾸지 않으련? 마법콩이요? 그래, 한번 심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게다. 놀라운 일이요? 좋아요, 바꿀게요. 뭐? 이 콩과 소를 바꿨다고? 그냥 콩이 아니라 마법콩이래요. 아, 그런 거짓말에 속다니. 그런가? 맞아, 마법콩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콩나무 줄기가 하늘까지 쭉 뻗어있지 뭐예요? 정말 마법콩이었어! 과연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좋아, 올라가 보자! 잭은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오르자 아주 크고 멋진 성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 성엔 누가 사는 거지? 고인이 사는 성인가 봐. 반짝반짝 하프야, 나를 위해 연주해라. 엄탈과 반짝반짝 황금알을 놔라. 좋아, 좋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아주 마음에 들어. 와, 대단하다. 내 별. 어? 내 별이라고? 저 별은 원래 내 건데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저 거인이 빼앗아갔어. 저런. 내 별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줄래? 응, 알았어. 거인은 음식을 실컷 먹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핑크퐁과 잭은 별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별을 어디에 감춘 거지?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할 텐데. 어? 이 소리는... 하프 소리야! 어디서 나는 거지? 저쪽이야! 반짝반짝 노란 별 어디 어디 있을까? 책상 위에 있을까? 침대 별이 있다고? 찾았다! 내 별! 이제 여기서 어서 나가자! 나도 데려가줘! 무서운 거인이 정말 싫어!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거인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조심조심. 니니? 어? 니님 어디가? 반짝이는 황금알을 발견했구나.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가야 해. 응. 꽉꽉꽉꽉. 어? 왜 따라오는 거지?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꽉꽉꽉꽉.
우리랑 같이 가자. 어깨오! 어깨오! 안 돼! 어떡해! 고인이 일어났나 봐! 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도둑이다! 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있는 거야?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거기서! 잡아라! 야! 어딜 간 거야? 도망쳐! 어디로 가지? 도망쳐! 빨리 와! 도망쳐! 저기야!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거기서! 잡아라! 찾았다! 어서 내려가자! 응, 모두 조심해! 거기 서라! 으아, 고인이 쫓아왔어! 서둘러! 자,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인이 내려오려고 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고인이 내려오지 못하게 콩나물 줄기를 끊어줘! 호이포이! 내 앞턱, 내 하프, 내 별! 잭과 엄마는 암탉이 낳은 황금알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모두 맛있게 먹으렴! 네! 오,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꼭끼우! 어머나, 황금알을 또 낳았네? 핑크퐁, 정말 고마워. 뭐해, 잭도 우릴 도와줬잖아.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도깨비 방망이. 옛날 옛날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아우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하나 떨어졌어요. 어? 개암이네. 이건 아버지 드려야겠다. 조금 있다가 두 개가 떨어졌어요. 하나는 어머니 드리고 하나는 형님 드려야지. 집에 가려는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어요. 어? 벌써 이렇게 되었나? 서둘러 가야겠다. 하지만 비까지 와서 산에서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우는 마침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다. 아우가 한참 고운이 자고 있을 때였어요. 에헤라! 오늘도 어디 신명나게 놀아볼까? 시끄러운 소리에 아우는 깜짝 놀라 대들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알쑤! 잘쑤! 금나와라 뚝다! 알쑤! 잘쑤! 은나와라 뚝다!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뚝딱 내리칠 때마다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숨어서 지켜보던 아우는 슬슬 배가 고팠어요. 아, 맞다! 개암이 있지! 아우는 개암을 하나 꺼내 꽉 깨물었어요. 딱!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나? 그런데 도깨비들이 더 놀랐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려나 봐! 모두 도망쳐! 도깨비들은 방망이도 팽개치고 꽁지 빠지게 달아났어요. 덕분에 아우는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그 길로 개암을 따서 빈집을 찾아갔어요.
배들보 위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형은 기회를 보다가 개암을 꺼내 꽉 깨물었어요. 딱! 그놈이 또 왔다! 네, 저 위에 있다!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어? 이게 아닌데? 도깨비들은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떡떡 밤새 형의 볼기를 찾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 일을 어쩌나.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번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청년이구나. 상으로 이 도끼들을 모두 주마.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도끼까지 모두 받아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자신의 쇠도끼를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이 들고 있는 도끼는 번쩍번쩍한 금도끼였어요. 예,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 도끼도 내 것이냐? 예예, 아, 그것도 제 도끼 입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보았나? 남의 도끼를 탐내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만 잃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떡 한 쪽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콩 한 줌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를 챙기느라 바빴지요. 아니에요, 형님 먼저. 어허, 아우 먼저래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 벼가 무럭무럭, 나달이 탱글탱글,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아우가 이번에 혼인을 했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줘야겠어. 자, 이제 됐다.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 자, 이제 됐다.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볕단을 한 짐 가져다 놨는데 왜 그대로지? 어제보다 많이 갖다 놔야겠다.
으차. 어제 너무 조금 가져다 드렸나? 으차. 이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대로야? 아이쿠, 왜 또 그대로지? 이번에 형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볕단을 지고 서로의 눈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런, 이게 누구야? 아우 아닌가? 아니, 형님 아니십니까? 이 밤에 어디를... 그제야 형과 아우는 볕단이 왜 그대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야, 내가 더 고맙구나. 그 뒤로도 형과 아우는 떡 한 쪽, 콩 한 줌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 동화. 누가 내 도토리를 가져갔을까? 휴, 이제 나뭇잎이 볼도 준비했고 도토리도 모아뒀으니 좋은 겨울도 문제 없겠지. 어? 도토리! 내 도토리! 분명 여기에 뒀는데. 으이, 어디 갔지? 혹시 누가 훔쳐갔나? 열심히 모은 소중한 내 도토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야 다람쥐 탐정. 각오해라, 반드시 잡고야 말 테다. 가만, 근데 뭘 해야 하지? 그러니까 도토리를 훔치러 왔다면. 아! 이게 뭐야? 발자국이잖아. 동그랗고 갈라진 발자국. 그렇다면 누굴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굴까? 누굴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굴까? 동그랗고 갈라진 발자국. 아하! 얼른 마레게로 가보자. 잡았다! 도토리를 훔쳐간 범인! 뭐? 내가 도토리를 훔쳐갔다고? 집 앞에 찍힌 동그랗고 갈라진 발자국 주인! 얼룩말 너 맞잖아! 난 아니야! 난 도토리 싫어하거든! 그래? 누구지? 다른 발자국은 없었어? 다른 발자국? 에헹, 얼룩말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 커다랗고 넓적한 발자국 주인은? 누굴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굴까? 누굴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굴까? 커다랗고 넓적한 발자국. 아하! 코끼리에게로 가보자. 찾았다! 도토리를 훔쳐간 범인! 뭐? 내가 도토리를 훔쳐갔다고? 우리 집 앞에 찍힌 커다랗고 넓적한 발자국. 코끼리 너 맞잖아. 난 아니야. 응? 아니라고? 그럼 왜 발자국이 찍혀있지? 글쎄, 진흙 샤워하고 지나가다 찍혔나? 그래? 그럼 대체 누구지? 도토리를 훔쳐간 범인이라면 숲속에서 찾아야지. 그런가? 도대체 누가 내 도토리를 훔쳐간 거야? 이건 길쭉길쭉 세 가닥 발자국은? 누굴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굴까? 누굴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굴까? 길쭉길쭉 세 가닥 발자국. 플라밍고에게 가보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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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훔쳐간 진짜 범인! 뭐? 뭐? 내가 도토리를 훔쳐갔다고? 그래! 여기 증거도 있잖아! 난 아니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 그래? 그럼 누가... 으잇! 저건... 다 됐다... 휴... 네가 내 도토리를 훔쳐간 거야! 그게 네가 바쁜 것 같아서 내가 도토리 껍데기를 까주려고 한 건데 남겨둔 쪽지 못 봤어? 쪽지? 친구야, 겨울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 도토리 껍데기는 내가 까서 갖다 줄게. 아, 오해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니야, 도토리 찾느라 힘들었지? 도토리는 찾은 거야? 여기 도토리 찾았어. 얘들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찾아서 다행이야. 오늘은 도토리 파티다. 다 같이 나눠 먹자. 알쏭달쏭 누구 아릴까? 알이 언제 굴러나갔지? 어머, 이건 내 알이 아니잖아. 어디서 굴러온 거지? 아휴, 엄마가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어서 찾아줘야겠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 알이지? 알쏭달쏭 누구 아릴까? 알쏭달쏭 누구 아릴까? 동글동글 알 누구 아릴까? 궁금해. 뻑꾹 뻑꾹. 혹시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뻑꾹이 씨, 이 알 당신 알인가요? 아니요. 난 까마귀 둥지에 알을 낳았는데. 이건 비밀. 아! 뭐? 내 둥지에 알을 낳았다고? 응? 그럼 이건 뻑꾸기 알? 이 알과는 다르네요. 설마 뻑꾸기가 내 둥지에도 알을 낳은 건 아니겠죠? 벌새 둥지에도? 어머나, 알이 작기도 해라. 뻑꾸기 알은 없네요. 휴, 다행이다. 그럼 누구 알이지? 새만 알을 낳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렇다면 거북이 아주머니, 혹시 이 알 누구 건지 아세요? 글쎄요, 내 알은 아닌데. 내 알은 이렇게 동그랗고 하얗거든요. 네, 색도 크기도 다르네요. 도대체 이건 누구 알이람? 바닷속 친구들도 알을 낳긴 하지만 문어는 바위 밑에 알을 낳고, 후악치는 아빠가 입속에 가득 알을 넣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죠. 엄마? 어머나, 신기해라. 그러고 보니 파란색 알이네요. 그럼 색깔알을 낳는 친구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아, 색깔알을 낳는 동물 친구?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알 주인을 꼭 찾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누구 아릴까? 알쏭달쏭 누구 아릴까? 파란 색깔 알 누구 아릴까? 궁금해. 힘들다. 색깔 알을 낳는 친구는 누가 있을까? 어머나, 옆모습 물 색깔이 새까맣네. 물이 더러워진 건가? 개굴,
저건 내 알이라고요. 까만 점이 점점 자라서 올챙이가 되지요. 아하, 개구리는 까만색 알을 낳는구나. 혹시 또 색깔 알을 낳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 저기요. 노란색 알이네. 누구 알이지? 제 알이랍니다. 무당벌레. 노란색 알이 참 예쁘네요. 그럼 이 파란 알은 누구 알일까요? 혹시 파란색을 가진 친구가 아닐까요? 저기 숲에 사는 나이팅게일은 초록색 알을 낳거든요. 어? 어, 이런, 알에서 깨어나려 하나 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직 깨어나면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렴. 어디로 간 거지? 와, 찾았다! 파랑새! 이 파란 알 주인 맞죠? 네, 맞아요. 어, 아가. 그래, 아가. 엄마야, 엄마. 어, 정말 고마워요. 아휴,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알 구경 정말 재밌었어요. 알쏭달쏭 누구 알일까? 알쏭달쏭 누구 알일까? 동글동글 알 누구 알일까? 궁금해. 하얀 오리 알, 파랑 파랑새 알, 노랑 무당벌레 알, 초록 나이팅게일 알, 둥지 속에 까마귀, 뻐꾸기, 연못 속에 개구리. 대롱대롱 문어알. 그리고 거긴 어디야? 아빠 입속 후아치알. 모두 반가워. 안녕. 3년 고개. 누구든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옷감장수 할아버지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잠깐 쉬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쉬었다 갈까? 내가 너무 잤나 보구만. 아이고, 3년 고개에서 넘어지다니. 이를 어째. 영감, 왜 그러시오? 할머, 이제 어쩌면 좋소?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밥도 물도 안 먹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아이고, 먹어서 뭐 하겠소? 어차피 3년밖에 못 살 텐데. 아이고, 영감. 며칠 뒤 이웃집 아이가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이냐? 3년 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예, 이 녀석. 그러다가 이제 석 달밖에 못 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을 사는 거지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 그렇네요, 영감! 할아버지는 3년 고개를 한 다름에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한 번 넘어졌으니까 3년? 아이고!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아이고! 한 번 더 넘어졌으니 9년! 아유, 12년! 15년! 18년! 21년!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이 세그리여! 할아버지는 밝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멈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한 100년 더 살아볼까나? 아이씨고! 냄새 맡은 갑.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옆집 농부가 구두쇠 영감 집 앞을 지나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야. 아, 맛있는 냄새. 네.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아, 영감님, 안녕하세요. 아,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발길이 멈췄네요. 생선 굽는 냄새를 맡느라 서 있었다고? 그렇다면 그 값을 내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네? 생선 냄새 맡은 값이요? 어디 보자. 생선을 10냥에 샀으니 그 반을 받으면 되겠군. 5냥만 내게. 내가 많이 봐준 걸세. 아니, 5냥이라뇨. 지금 제게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럼 시간을 줄 테니 집에 가서 가져오게나. 집에 돌아온 농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니 농부의 아들이 글쎄 좋은 수가 있다는 거야. 농부에게는 영특하기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거든. 아버지, 제게 방법이 있어요. 친구분께 5냥만 빌려오세요. 5냥을? 아, 그래, 알았다. 농부는 5냥을 빌려 아들과 함께 구두쇠 영감 집으로 갔어. 영감님 계세요? 냄새 맡은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냄새 맡은 값 5냥이 있습니다. 그래, 이리 다오. 소리 들리시죠? 여기에 5냥이 있습니다. 그래, 짤랑짤랑하니 잘 들리는구나.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놈! 어른을 놀리느냐? 돈을 주고 가야지. 지금 드렸잖아요, 영감님. 언제? 나는 짤랑짤랑 돈 소리밖에 못 들었다. 에이, 냄새값이 있으면 소리값도 있죠. 딱 5냥어치 소리였습니다만 한 번 더 듣고 5냥을 내시겠어요? 구두쇠 영감은 얼굴이 벌개졌어. 구경 온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며 무릎을 쳤지. 그런 생각이네. 네. 맞다, 맞아. 저 집 아들 참 영특하고. 그 뒤부터 구두쇠 영감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은 못 부렸다고 해. 농부는 영리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이 사는 용궁의 임금님께서 큰 병에 걸리셨어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회복되실지도 모르겠소이다. 의원의 말에 물고기 대신들 사이에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이까? 제가 땅 위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 다녀오겠어요. 씩씩하게 대답한 자라는 토끼 그림을 들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때마침 저쪽에서 누군가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어? 그림이랑 똑같이 귀가 길쭉하네. 야호! 토끼를 찾았구나. 자라는 무척 기뻐하며 토끼에게 다가갔어요. 토끼님,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예요. 우리 용궁은 으리으리하고 맛있는 먹을 것도 많답니다. 토끼님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어요? 우와,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이야!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물고기 군사들이 토끼를 묶어 용왕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토끼는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내 너의 간을 먹어야 산다 하니 너는 영광으로 알고 간을 내놓거라. 용왕님, 제 간은 소중한 약이라 화창한 날은 빼서 바위에 말립니다. 지금도 간을 바위 위에 두고 왔으니 얼른 가서 가져올까 합니다. 아이,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시면 제 배를 갈라 확인해보세요. 제가 죽으면 간은 못 찾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용왕님은 당장 자라를 불러 말했어요. 얼른 토끼를 데리고 가서 간을 찾아오노라. 토끼와 자라가 다시 땅으로 나오자 토끼가 숲속으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이 미련한 자라야, 간을 빼놓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희는 내게 속았어. 자라는 저 멀리 뛰어가는 토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데...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 동화. 내 꼬리가 없어졌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도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꼬리가 없어졌어. 오늘 꼬리 자랑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왜? 정말 꼬리가 사라졌네. 어머, 어쩌다 그런 거야? 몰라. 내 꼬리가 너무 예뻐서 누가 나 몰래 떼어갔나 봐. 그럼 어서 찾아보자. 그래, 우리도 도와줄게. 돼지꼬리 찾으러 출발! 내 꼬리 어디 갔나? 꼬부랑 돼지꼬리. 내 꼬리 어디 갔나? 꼬부랑 꼬리. 기다란 꼬리. 오케이! 누구야 누구? 원숭이 꼬리야. 질문이 꼬리. 흥! 누구냐? 호랑이 꼬리야. 오, 노노노노노노노 내 꼬리 아냐. 내 꼬리 어디 갔나? 꼬부랑 돼지 꼬리. 내 꼬리 어디 갔나? 꼬부랑 꼬리. 꼬부랑 꼬리. 야, 이게 뭐야? 도마뱀 꼬리야. 노노노노노노노 내 꼬리 아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어? 무슨 소리지? 여기.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찾겠어. 그래,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찾아보자. 야, 배불러. 돼지야, 돼지야! 지금 꼬리 자랑 대회가 시작됐대. 거기 가면 꼬리 가진 친구들이 모두 모이니까 꼬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래, 가보자. 누가 가장 멋진 꼬리를 가졌나? 꼬리 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어서 나와 멋진 꼬리를 뽐내보세요. 멋진 무늬를 가진 내 꼬리. 벌레도 쫓을 수 있지. 멋지다. 내 꼬리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준다냥. 우와, 대단한데?
반갑다, 멍. 난 꼬리로 말을 한다, 멍. 야옹! 왜 이러냐옹? 오, 무섭다, 멍. 내 꼬리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봐도 내 꼬리는 안 보이잖아. 어서 찾아야 할 텐데. 그나저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살살 아프네. 우와, 꼬리다! 내 꼬리를 찾았어! 야호! 신난다! 꼬불꼬불 귀여운 돼지 꼬리, 세상에서 제일 멋진 꼬부랑 꼬리. 아잉, 내 꼬리가 제일 좋아. 돼지 꼬리 순바 정말 귀엽다. 자, 그럼 꼬리 대회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숲속 마을에서 가장 멋진 꼬리를 가진 친구는 바로 자신의 꼬리를 사랑하고 멋지게 뽐내준 돼지 친구가 우승입니다. 우와, 돼지야, 정말 축하해. 고맙습니다. 제 꼬리만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멋진 꼬리를 가졌다고요. 맞아, 맞아. 하나밖에 없는 내 꼬리도 정말 멋지고 소중해. 그럼 우리 다 함께 꼬리를 자랑해봐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요. 살랑살랑 멋진 내 꼬리. 꼬불꼬불 꼬리 누굴까? 귀여운 돼지. 질문이 질문이 꼬리 누굴까? 멋진 얼룩말. 알록달록 꼬리 누굴까? 우아한 공작새. 복실복실 꼬리 누굴까? 강아지 고양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요. 살랑살랑 멋진 내 꼬리.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동화. 나라쟁이 원숭이. 다녀오겠습니다. 친구들아, 놀자.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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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오오. 멋진 내 친구들 이야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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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좋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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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좋아. 다행이다. 가! 아, 조심해야지. 네, 악어였잖아. 통나무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물속에서 숨쉬지 않고도 잠수할 수 있거든. 내가 강가로 데려다 줄게. 우와, 헤엄 잘 친다. 나도 수영해볼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센 꼬리의 힘으로 헤엄치는 거야. 아하, 좋아. 그럼 나도. 원숭이 사요. 네. 독수리 아저씨, 구해줘서 고마워요. 조심해야지. 어쩜 그렇게 멋지게 날 수 있어요? 나도 날고 싶어요. 우린 커다란 날개의 힘으로 날 수 있지. 아하! 두 팔을 흔들면서? 그럼 나도. 으쨔! 엄마야! 원숭이 살려! 야! 아기 원숭이야, 괜찮니? 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우와, 나무만큼이나 크잖아. 어쩜 그렇게 키가 커요? 우린 긴 목과 다리를 가졌거든.
아하, 이렇게요?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다리가 길어야 하는데. 아, 그럼 되겠다. 야호, 나도 키 커졌다. 바위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아야, 아야. 우와, 정말 힘 세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요? 우린 코와 다리가 굵고 튼튼하거든. 아, 그렇구나. 나도 힘이 세면 좋겠어요. 어디 그럼 나도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서 저런, 조심해야지. 괜찮니? 네, 괜찮아요. 너도 잘하는 게 따로 있을 거야.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유호! 신난다, 신나! 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가, 이것 좀 보렴. 달콤한 바나나가 이렇게 많이 열렸지 뭐니. 우와, 정말 많다. 정말 신나요, 신나. 저도 신나요. 센 꼬리야 더 큰 날개 독수리 키 큰 기린 튼튼한 코 코끼리 그리고 또 하나 춤 잘 추는 원숭이 좋아 좋아 춤추는 게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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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도 함께 춤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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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좋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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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좋아 원숭이도 좋아! 신나게 춤췄더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 맞아! 아기 원숭이 따라서 춤을 추니까 정말 재밌는걸? 원숭이 춤이 최고야! 최고! 우와! 정말이야? 야호! 나도 잘하는 게 있다! 친구들은 뭘 잘해? 나처럼 잘하는 걸 찾아봐.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꼬부랑 할머니랑 쪼그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참, 어디서 이렇게 새가 울지? 오이코, 이 그물에 걸렸구나. 내가 꺼내주마. 으차. 자, 이제 됐다. 파랑새야, 잘 가거라. 며칠 뒤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샘물이구나. 이 마침 목이 마른데 잘 됐다. 시원하다. 이 기운이 불끈 나는걸. 어?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세상에.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할멈! 할멈! 나왔어요, 나! 젊은이는 네시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마침 이웃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집 앞을 지나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나도 어서 가서 마셔야겠다. 찾았다. 바로 이 샘물이로구먼. 샘물을 찾아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편 꼬부랑 할머니도 젊어진 쪼그랑 할아버지와 같이 샘물에 갔어요. 여보, 여기 웬 갓난 아기가 울고 있네요. 아가야 이리옹. 울지 말아라. 아이고, 우렁 그치래도. 자, 어디 나도 한 모금 먹어볼까? 어머! 아이고, 이게 누구야? 고운 색시가 됐잖아. 젊은 부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귀 시합.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방귀쟁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자신의 방귀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이웃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없고 아이 혼자 부엌에서 놀고 있지 뭐예요? 예, 너희 엄마 어디 갔니? 엄마랑 방귀 시합 하려고 왔는데. 흥, 우리 엄만 방귀 대장이라 아저씨가 질걸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에 화가 난 총각이 방귀를 뽕 끼자 아이는 굴뚝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숯검정이 잔뜩 묻은 아이를 본 방귀쟁이 아줌마는 화가 나서 총각을 찾아갔어요. 어디 누구 방귀가 더 센지 내기 한번 합시다. 먼저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었어요. 뽕! 그러자 땅이 흔들흔들, 집들이 들썩들썩. 이번에는 방귀쟁이 아줌마가 방귀를 뀌었어요. 뿡! 그러자 나무가 휘청휘청, 강물이 출렁출렁. 방귀 대결로는 승부가 나지 않자 이번에는 빨래빵망이 날리기 시합을 했어요. 이쪽에서 뿡 하니 방망이가 저쪽으로 휙, 저쪽에서 뿌붕 하니 방망이가 이쪽으로 휙.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빠방! 빵! 뿡! 그러자 방망이는 휙 날아가 바닷속으로 뚝 떨어졌어요. 날아온 방망이에 맞은 새우등이 휙 굽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렸지요. 그래서 새우는 등이 굽고 가자미 눈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랍니다. 나팔부는 호랑이. 옛날에 나팔을 잘 부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잔치집에 다녀온 아저씨가 언덕을 넘을 때였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나? 아유, 머리가 어지러지한데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나무 밑에서 쉬던 아저씨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군. 호랑이는 앞발로 아저씨를 툭툭 건드렸어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라, 죽은 듯이 잠들어 있잖아. 생생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안 되겠다. 깨워서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냇가로 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어요. 그러고는 아저씨 얼굴에 대고 젖은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 호랑이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눈앞에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호랑이 똥꼬를 보자 아저씨는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저씨는 두 손으로 나팔을 잡고 있는 힘껏 호랑이 똥꼬에 콱 박았어요. 아이고, 내 똥꼬야! 내 똥꼬! 아이고, 호랑이 달려! 호랑이가 나팔을 빼내려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해보았지만 깊이 박힌 나팔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빵빵빵, 빠라빵빵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바로 호랑이가 똥꼬로 나팔 부는 소리랍니다. 방귀뿡, 점프 팡팡. 야호! 얘들아, 같이 가. 개울 건너에 엄청 멋진 풀밭 놀이터가 있대. 우리 징검다리 건너서 가보자. 그래, 좋아. 뭐해? 뭐해? 어서 건너와. 멀리 뛰고 싶은데 나는 왜 다리랑 꼬리가 짧은 걸까? 어떻게 해야 잘 뛸 수 있지? 골고루 잘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지. 아! 친구들보다 두 배, 아니 셋, 넷, 열 배 더 많이 먹는 거야. 너무 많이 먹었나? 좋아. 이제부터 열심히 점프 연습하는 거야. 높이. 예! 멀리. 으악! 어? 방금 높이 뛴 것 같은데? 좋아. 이번엔 더 높이. 으악! 우와! 방귀가 나오니까 더 높이 뛸 수 있잖아. 내 방귀가 이렇게 세다니. 이제 나도 높이 뛸 수 있어. 야호! 신난다. 루루루 캥거루 루. 나는 캥거루 팡팡. 짧은 다리 문제없죠. 뿡뿡팡팡 캥거루. 짧은 꼬리 걱정없죠. 뿡뿡팡팡 캥거루 캥거루. 두 발 모아 꽁꽁충. 이쪽 저쪽 꽁꽁충. 하루
자기 캥거루 좀 봐. 방귀로 점프를 하다니 정말 대단한 재주야. 정말 높이 잘 뛴다. 완전 방귀 대장이야. 뭐? 방귀 대장? 방귀 대장은 난데. 방귀 대장의 높이 뛰기 대장이네. 어떡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 무슨 일이에요? 어기새가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지 뭐야. 어떡해, 빨리 구해야 할 텐데. 너무 높아서 구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높이 뛰기 선수 캥거루라도 너무 높아서 닿지 않을 텐데. 우와, 엄청 높이 뛰잖아. 으차! 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닿을 수 있겠는데. 으차! 우와, 아기 새를 구했어. 아기 캥거루 정말 대단한데. 높이 뛰기 대장이잖아. 아가, 어떻게 된 거니? 캥거루가 아기 새를 구했어요. 어머나, 캥거루야 정말 고맙구나. 뭘요. 아기 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우와, 캥거루가 최고다, 최고야. 저도 기분 최고예요. 부지직 응가해도 괜찮아. 가위바위보 야호! 아기 토끼가 술래다. 알았어, 내가 술래니까 모두 숨. 응가 마려워. 갑자기? 나 얼른 응가하고 올게. 아기 토끼는 놀 때마다 응가한다니까. 진짜? 저번엔 말이야. 네, 이번엔 꼭 이기고야 말 테다. 네, 엄청 빨리 달릴 테니까 각오해. 기대할게. 자, 준비 출발. 응가 또? 얘들아 미안. 아, 큰일 날 뻔했네. 또 응가한 거니? 네, 자꾸 응가가 마려워요. 아참,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고 있었지.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어? 다 돌아가고 없네. 난 왜 이렇게 응가를 많이 하는 걸까? 오호, 뾰족뾰족 황금똥이군. 뾰족뾰족 황금똥이요? 길고 뾰족한 노란색 황금똥은 몸이 아주 건강하단 뜻이거든. 아, 그렇구나. 아유, 급하다, 급해. 어? 원맷, 무슨 일이야? 지금 최고의 똥대회가 열린 거 몰라? 최고의 똥대회? 응, 어서 가서 나의 독특한 똥을 자랑해야지. 싸기 전에 가야겠다. 응가라면 나도 자신 있는데. 좋아, 나도 나가볼래. 누가 특이하고 독특한 똥을 누나. 최고의 똥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똥을? 저요! 어머나, 웜뱃은 네모난 똥을 싸네. 어때, 신기하지? 그럼 차례로 나와 나만의 독특한 똥을 뽐내주세요. 뿌뿌뿌 주지 뿌.
뿌지 뿌뿌뿌뿌뿌지. 과연 최고의 똥은? 뾰족뾰족 여우똥, 사뿐사뿐 사슴똥, 뿌뿌뿌지 뿌지뿌지지. 네모네모 완비똥, 동글동글 염소똥, 뿌뿌뿌지지 뿌지뿌지지. 쾅! 코끼리똥, 쭈르륵 앵무새똥, 뿌뿌뿌지지 뿌지뿌지지. 뿌지지! 이것봐! 뿌지지! 대단해! 뿌지지! 저것봐! 뿌지지! 멋지다! 하마똥, 불사 콜라똥, 뿌뿌뿌지지 뿌지뿌지지. 초록초록 판다똥, 무지개색 달팽이똥, 뿌뿌뿌지지 뿌지뿌지지. 뿌뿌뿌지지 뿌지뿌지 뿌뿌뿌뿌지지 뿌지뿌지 뿌뿌. 와! 자, 그렇다면 잠시만요. 저도 있어요. 우와, 무지개색 똥이잖아. 저는 먹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색똥을 쌀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모두 끝났나요? 저도 참가할래요. 저는 응가로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독특한 똥대회 1등은 똥으로 멋진 모양을 만든 동글동글 똥 주인공 아기 토끼! 와, 내가 1등이라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응가를 너무 많이 넣어서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1등까지 해서 정말 기뻐요. 응가를 잘하는 건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친구들도 응가하고 싶을 땐 언제라도 응가해. 응가해도 괜찮아.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아니, 그렇게 매일 잠만 잘 거요? 그러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에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화가 난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집을 나섰어. 한참 가다 보니 허름한 집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타를 만들고 있더래. 영감님, 그 참 신기하게 소와 똑같이 생겼네요.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네, 그만두시오. 잘못 쓰면 큰일 난다오. 게으름뱅이는 소의 탈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글쎄, 게으름뱅이의 몸이 그냥 그대로 스르르 소가 돼버렸지 뭐야. 어이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 히랴, 히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싼값에 팔았어. 농부가 소를 막 끌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은근히 귓속말로 말했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논 갈고, 밭 갈고, 수레 끌고, 쟁기 끌고, 날만 새면 끌려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아이고, 힘들어. 하도 일이 힘들어서 소리라도 지르면 음메, 음메 울음소리만 났어. 이리야, 이리야, 나와서 움직이지 못해? 아, 진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음 날 게으름뱅이 눈에 무밭이 보였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가서 무 한 개를 입으로 물고 쑥 뽑았어. 그리고 아작아작 씹어 먹었지.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물을 먹었더니 죽는 게 아니라 도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소의 탈도 벗겨져 땅에 툭 떨어졌지.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곧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반가워서 달려나왔지. 아이고. 여보, 용서하구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리다. 아내는 새 사람이 된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어.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 그럼 그렇지. 또 게으름 피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달인고비와 달랑곱재기.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가 살았어요. 이 둘은 누가 더하고 덜할 것 없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들이었죠. 자린고비네 집부터 볼까요? 아들아, 굴비가 짭조름하니 맛있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허허! 그렇게 오래 쳐다보면 너무 짜다. 굴비 두 번 봤으면 밥도 두 숟가락 먹어라. 이번엔 달랑곱재기네 집이에요. 이건 웬 국이냐? 아까 생선 장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뒤적뒤적하고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어요. 생선국 맛있지, 아버님? 아이쿠, 이런. 그럼 손을 우물에 씻지 그랬느냐? 그럼 두고두고 생선국을 먹을 텐데. 어느 겨울밤이에요. 왜 이렇게 춥지? 종이가 어디 있나? 이 종이로는 어림도 없겠는걸. 이를 어쩐다. 아하! 자린고비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깨알같이 편지를 썼어요. 달랑곱재기에게 내가 기니 쓸 일이 있으니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운세를 길게 길게 적어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달랑곱재기가 보낼 답장으로 문을 붙일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치! 아유,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네. 이거 줘라. 참다 못한 자린고비가 달랑곱재기에게 달려갔어요. 아이, 자네 답장을 왜 안 하나? 미안하네. 아무리 찾아도 답장 쓸 종이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내가 보낸 편지 내놓게. 나한테 보낸 편지 말인가? 마침 문에 구멍이 났길래 그 편지로 막았다네. 뭐라고? 내 편지로 문구멍을 막았다고? 이건 내 편지이니 내가 가져가겠네. 이보게! 그 종이에 붙은 밥알은 떼놓고 가야지. 그거 붙이느라 밥알을 네 톨이나 썼지 뭔가.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정말 대단한 구두쇠 맞죠? 토끼의 재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뭐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시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부디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네. 예예, 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긴 나무를 내려주어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 살 것 같네. 온종일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약속을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배가 고파 안 되겠다.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길가에 있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가고 우리를 죽여 고기를 먹으니 믿을 수 없어! 소나무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잘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이랑 가구를 만들고 마구 괴롭히니 지키지 않아도 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이고 참, 아,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나그네님, 어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토끼야,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동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꼭 발레리나 같아. 나도 꼭 아름답게 춤추는 발레리나가 될 테야. 콕콕콕콕콕 불쏘 어이쿠. 콕콕콕콕콕 불쏘. 발레하는 콧불쏘 본 적이 있나요? 발레하는 콧불쏘 여기 있지요. 내가 바로 콧불쏘, 발레하는 콧불쏘. 내가 바로 콧불쏘. 얘들아 미안, 춤추다 그만. 춤? 무슨 춤? 난 발레리나가 될 거야. 아름다운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추는 나. 아이고.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아직은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꼭 발레리나가 될 거야. 그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그럼 우리도 응원할게. 고마워. 내가 바로 코뿔소 발레하는 코뿔소 내가 바로 코뿔소 오오오 아이쿠 아이쿠쿠 자 빙그르르르 톰 또 실패야. 우와 오늘도 연습하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도는 게 잘 안 돼. 그럼 돌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게. 그래 그래 다시 해보자. 좋아. 하나 둘 셋 턴.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래도 난 발레 소질이 없나 봐. 코뿔소야 힘내. 달님, 저는 멋지게 춤추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제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코뿔소야, 코뿔소야. 너? 핑크퐁 요정?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돼. 아무래도 난 안 되나 봐. 코뿔소야, 너의 멋진 뿔을 이용해봐. 내 뿔? 자, 춤을 출 때 아주 가벼운 깃털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뿔의 시선을 고정한 채 재빨리 돌아보는 거야. 뿔을 보고 재빨리? 그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꼭 멋진 발레리나가 되길 바랄게. 꿈이었잖아. 뿔을 보고 재빨리? 와, 성공이다! 성공했어! 다시 한 번! 야호! 또 성공했어! 코코코코코뿔소 코코코코코뿔소 멋있어! 뿔을 보고 돌면 멋지게 돌 수 있죠. 코뿔소 코뿔소 빙그르르르 폴짝 발레하는 코뿔소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바로 코뿔소 멋진 발레리나죠. 진짜 멋진 춤이었어. 코뿔소야 정말 멋져.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친구들아 고마워.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동화. 밤이 좋아. 편지요. 이게 뭐지? 웬 박쥐 그림이 그려져 있네? 보름달이 뜨는 밤, 밤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우와, 파티를 연다고? 안 졸려. 파티에 가야 하는데. 어? 보름달이다. 졸려도 파티에는 가야지. 숙소가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 혹시 무서운 늑대랑 마주치는 거 아니야? 우와, 반짝반짝 아름답다.
파티가 열리는 곳인가 봐. 어? 어서와. 우린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야. 처음 보는 얼굴이네. 초대장을 받고 왔어요. 반가워. 아유, 깜짝이야. 밤에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그런데 왜 밤에 파티를 해요? 그거야. 밤에 훨씬 잘 볼 수 있거든. 거꾸로 보면 더 재밌지. 너도 한번 해봐. 네. 우와, 거꾸로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자, 어서들 내려오라고.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순 없지. 아이, 철원, 괜찮니? 네. 깜깜한데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깜깜한 밤이 훨씬 좋지. 아무도 없어서 손쉽게 먹을 걸 구할 수 있거든. 이 소리는 늑대잖아. 너 떨고 있니? 밤이 무섭지 않나요? 혹시 무시무시한 늑... 아니, 친구를 만나면 어쩌죠? 무섭긴. 그럴 땐 방법이 있지. 그게 뭐예요?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 바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아우! 아우! 더 크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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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좋아! 자, 모두 모였으면 다 함께 신나는 파티를 즐겨볼까? 예! 바라바라 밤밤 밤이 오면 이제 우리들 세상! 나는요 부엉이 밤이 좋아. 밤에 자지 않아.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해. 따라해볼래? 햇빛 아래 모든 걸 본다네. 아름다운 밤이야. 이제 파티를 즐겨볼까? 나느냐 너구리 밤이 좋아. 다들 카메라를 쓴 줄 알지. 맛있는 음식을 잘 찾지. 살금 살금 쉿. 파티 음식은 나에게 맡겨. 맛있겠는걸.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나느냐 늑대 밤이 좋아. 내가 무섭다고. 나느냐 최고의 가수지. 아우. 모두들 내 노래를 좋아해. 함께 노래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유, 늦었다 늦었어. 내 초대장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뭐? 어쩐지 처음 보는 친구다 했어. 벌써 아침이잖아. 어젯밤 파티 정말 즐거웠는데 하지만 밤에 노는 건 너무 힘들어. 다음엔 꿈속에서 만나.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강에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봤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 눈물을 흘리네. 마음 착한 할머니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로 이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준 용궁 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쓱 비비며 집 하고 말하면 집이 된 거고, 쓱 비비며 쌀 하고 말하면 쌀이 생겼어요. 용궁 구슬 덕분에 할머니네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그렇게 신기한 구슬이 있다면서요? 그 구슬 좀 보여줘요. 아이고! 구슬 참 예쁘네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몰래 용궁 구슬을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놓고 달아났어요. 용궁 구슬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어요. 멍멍! 그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야옹! 우리가 찾으러 가자! 야옹!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에 들어가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야옹!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할머니 집을 뒤져 구슬을 찾아왔어요. 멍멍!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야옹!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해드리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혀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 강을 건너던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 잘 물고 있어? 고양이야, 왜 대답 안 해? 잘 물고 있어! 풍덩! 그 바람에 그만 구슬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까지 구슬 알 게 뭐야? 멍멍! 개는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날이 저물도록 강가를 서성이다 물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야옹! 마침 배도 고픈데 잘됐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 입 꽉 물자 물고기 배에서 용궁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고양이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뒤로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며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어서 이곳에 숨으렴. 여기! 사슴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봤어? 저쪽으로 가는 걸 보긴 했소만.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이제 나오렴.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작은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날개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옷을 주지 마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남았어요. 어머,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날개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어느 날 선녀가 슬픈 얼굴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 날개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이 흔들린 나무꾼은 그만 날개옷을 꺼내주고 말았어요. 어머, 내 날개옷! 서방님, 한 번만 입어볼게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선녀들이 이제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요. 오늘 밤 그 연못으로 큰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가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물 친구들과 만나요. 뮤지컬 동물동화. 마법의 줄무늬. 우와, 눈부시게 새하얀 달빛깔 정말 아름다워. 우와, 까맣게 윤기 나는 달빛깔. 너무 멋져. 험. 와, 부럽다.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잖아. 꼬리는 또 왜 저래? 나도 같이 가. 아, 우리랑 달라서 이상해. 아, 그치만 얘들아. 아, 왜 나는 이런 이상한 무늬가 있는 걸까? 친구들과 다른 내 모습이 너무 싫어. 사자다! 사자가 나타났다! 얘들아, 어서 피해!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장난이야, 장난. 나는 안 속지러. 진짜 사자. 어떡하지? 날 두고 장난이 치. 안 돼. 응? 어디 갔지? 응? 분명 여기 앞에 있었는데 이상하다. 휴, 다행이다. 사자가 우릴 보지 못했나 봐. 고마워. 하얀 검정 줄무늬, 용감한 얼룩말. 생김새 다르지만 용감한 얼룩말. 무서운 사자도 어지러워 날 못 찾네. 마법의 줄무늬, 용감한 얼룩말. 뭐? 얼룩말이 널 구해줬다고?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사자가 분명 우릴 못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 우스꽝스런 모습을 못 볼 순 없을 텐데. 그러게. 얘들아. 우리는 좀 바빠서 말이야. 가자고. 힘내. 언젠가 너의 멋진 모습을 다들 알게 될 거야.
결코 놓치지 않을 테다. 안 돼! 친구들이 위험해! 조금만 더... 사자가 나타났어! 사자? 어떡하지? 어서 내 뒤로 숨어! 네? 또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앞에 있었는데!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로 뒤따라와! 간다! 내 눈이 이상해졌나? 혹시 괴물? 야, 사자 살려! 사자가 도망갔어. 살았다. 다행이야. 얼룩말 무늬가 사자에겐 잘 안 보이나 봐. 이제 보니 마법의 줄무늬였어. 맞아. 그동안 놀려서 정말 미안해. 너의 멋진 무늬 덕분에 사자를 피할 수 있었어. 얼룩말 최고! 넌 정말 멋져! 얘들아, 고마워! 우와, 마법의 줄무늬 얼룩말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얼룩말 만세! 만세! 지브라, 얼룩말 지브라, 얼룩말 하얀 검정 줄무늬 용감한 얼룩말 아프리카 멋쟁이 특별한 얼룩말 무서운 사자도 어지러워 날 못 찾네 마법의 줄무늬 특별한 얼룩말 생김새 다르지만 마법의 줄무늬 나는 가장 멋진 말 특별한 얼룩말 멋진 얼룩무늬로 친구들 구한다네 마법의 줄무늬 특별한 얼룩말 G-P-R-A 지브라 마법의 줄무늬 G-P-R-A 지브라 특별한 얼룩말 지브라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어. 나는야 벨루가 노래하는 벨루가 두비두 두비두 와 벨루가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워. 또 듣고 싶다. 잘 자라 아기 거북 귀여운 아기 거북 어머나 벨루가 자장가에 아기 거북이 금방 잠들었네 역시 벨루가야 아유 벨루가 고마워 아니에요 아, 정말 맑고 고운 목소리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으면 나는 야 대왕고래 나는 야 대왕고래 이게 아니야 좀 더 높은 소리로 나는 야 대왕고래 나는 야 대왕고래 거참 잠 좀 잡시다 잠 좀 자 죄송합니다 역시 내 목소리는 별로인가봐 자자 바닷속 음악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연습해봅시다 네 음정 연습부터 해볼까 범고래 좋아 향고래 벨루가도 해볼까 혹등고래 으잉 혹등고래야 괜찮니? 아이 실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이고 이
이런, 음악 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이구나. 누구 있나요? 여기서 부르면 괜찮겠지? 거대한 대왕고래, 거대한 대왕고래, 콘트라 베이스 소리. 음? 어디서 노랫소리가? 방금 자네가 노래를 불렀나? 어, 네. 너무 시끄러웠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졌구만. 네? 뭐랄까, 콘트라 베이스 소리처럼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야. 혹시 고래 합창단에 들어오지 않겠나? 합창단이요? 그래, 자네와 함께 한다면 더 멋진 무대가 될 것 같구먼. 자, 마지막 순서, 고래 합창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인사. 신비한 바다 아래 저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 새하얀 벨루가. 안녕. 새하얀 벨루가. 서너운 범고래. 까꿍. 서너운 범고래. 장난꾸러기. 끽끽끽. 끽끽끽. 재밌는 대엽소리. 네모난 향고래. 하하. 네모난 향고래. 진짜 네모야. 소리. 거대한 대왕고래. 슈! 거대한 대왕고래. 정말 작게. 콘트라 베이스 소리. 신비한 바다 아래 고래 합창단 함께 노래해. 아웅, 난 대왕고래 목소리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내 목소리도 분명 멋진데 남과 비교하고 따라하려고만 했나봐. 앞으로는 내가 가진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요술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부자 영감의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 영감한테 줄 밥이 어딨어? 딴 데 가서 알아보시. 쫓겨난 할아버지는 착한 농부의 집 근처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착한 농부는 할아버지를 들쳐업고 집으로 달려왔어. 없는 곡식을 모두 털어 죽을 만들어 먹이고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돌봐줬지. 정말 고맙소. 가진 거라고는 이 맷돌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시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는 바람같이 가버렸어. 착한 농부는 빈 맷돌을 슬슬 돌리면서 혼잣말을 했지. 맷돌에서 쌀이나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맷돌에서 정말로 쌀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착한 농부가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거야. 우와, 이거 요술 맷돌이로구나.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요술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된 착한 농부는 큰 잔치를 벌였어. 그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착한 농부 집에 찾아갔어. 오호, 이게 바로 요술 맷돌이구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나 혼자만 써야겠다. 부자 영감은 맷돌을 안고 멀리 도망갔어. 아무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 자, 어디 한번 돌려볼까? 옳지, 소금이 좋겠다. 수리수리 소금 나와라. 그러자 돈보다 귀하고 쌀보다 비싼 소금이 줄줄 흘러나왔어. 조그만 배에 소금이 점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지. 이제 나는 큰 부자다! 부자 영감은 자꾸자꾸 맷돌을 돌렸어. 그러다 배가 무거워져 그만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지금도 바닷속에선 맷돌이 뱅글뱅글 돌면서 소금이 계속 나오고 있대.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란다. 도깨비 감투. 옛날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한참 나무를 하는데 후두둑 후두둑 비가 쏟아지네. 아이고, 갑자기 웬 비람? 비를 피해 달리던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지. 나무꾼은 빈집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 그러다 그만 깜빡깜빡 졸기 시작했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어.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잘시고 잘시고 신나게 놀아보세.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놀다가 동틀 무렵에야 사라졌지. 휴, 이제 살았다. 어? 아직 쓸만한 감투를 두고 갔네.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써보았어. 그러다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지 뭐야. 안, 이럴 수가. 내 몸이 어디 간 거야? 도깨비 감투를 쓰면 자기 모습이 없어졌다,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오호라, 이 감투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어. 나무꾼은 동네에서 이름난 부잣집으로 갔어. 안방도 기웃, 사랑방도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욕심이 생긴 나무꾼은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지. 다음 날 나무꾼은 시장으로 갔어. 요물조물 떡을 훔치고 쫄깃쫄깃 고기를 훔치고 알록달록 신발을 훔치고 보들보들 비단을 훔쳤어.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요, 부자! 부자!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이번에는 대장간을 기웃거렸어. 어디 보자, 여기에선 뭘 가져간다. 그때 그만 도깨비 감투에 불똥이 튀었어. 아, 뜨거워! 불이야, 불! 나무꾼은 호들갑을 떨며 불을 껐지만 이미 도깨비 감투에는 뽕 구멍이 났지. 나무꾼은 감투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웠어. 다음 날 빨간 헝겊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어. 어? 웬 헝겊 조각이지? 수상한데?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빨간 헝겊을 잡았어.
내 놈이 요사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어딜 도망가려고 요놈. 이 도둑놈 잡아라.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지.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단다. 호랑이와 곶감. 흰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도 없나?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뚝 그치자.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쟤,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 자,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에?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그때 문이 삐걱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외양간에 숨어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펄쩍펄쩍 뛰며 도망갔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것은 사실 소를 훔치러 집안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휙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아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아!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턱 밑에 커다란 혹이 달린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는 들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 이때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영감, 노랫소리 한번 듣기 좋소. 도깨비들은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물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이 무서워 온몸이 벌벌 떨렸지만 능청스럽게 혹을 만지며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야, 이 혹에서 나오지. 그러자 도깨비들은 혹을 톡 쳐서 뚝 떼고는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냉큼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어요. 잘 쉬고 잘 쉬고.
영감, 또 오셨네. 아하, 도깨비들인가? 내 노랫소리 어떤가? 이 혹에서 나온다네. 그 형편없는 노래 실력으로 무슨? 지난번에 준 혹도 가짜더니 어딜 속이려고? 이 혹도 마저 가져가시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턱에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혹대로 갔다가 혹이 하나 더 늘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